네, 강사님을 소개합니다. 혜은이 동생 금보결 강사님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나 집에 다시 가야겠네.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너무 적네. 와, 자, 오랫동안 기다리셨죠? 부지런하신 분들은 12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나 처제나 왜 이렇게 문을 안 연디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, 여기 방송국에서는 모니터도 나와야 되고 음향도 잘 나와야 되고 우리 언니 오빠들 앉혀놓고 이거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, 들어오는 시간이. 그래도 이렇게 또 오시니까 즐거우세요? 네. 자,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. 펴서 우측 돌리고 좌측 돌리고. 참, 제가 시작할 때 신나게 템포를 좀 빠르게 해서 세 곡 갈 거예요, 연이어서. 박수!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, 남자의 애간장만 배우는 여자.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.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. 둘, 셋, 아미새. 자,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갈 건데요, 지금 이 템포를 빨리 하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. 에? 박자가 그렇다고 해서 제 템포로 오면은 또 너무 느리고. 자,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허! 자, 몸으로 박자를 맞춰. 사랑
어떡해요? 얼굴은 웃고 박수는 힘차게 어깨는 들썩들썩. 하나 둘 셋 넷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내림 아이 좋아라 이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에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이 손 놓지 마라 안 잊어버리셨네. 보결이는 몇십 년을 노래만 하다 보니까 노래만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. 그러면은 우리 언니 오빠들은 우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. 다시 한번 시작. 제가 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라고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러죠?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. 얼굴이 이뻐도 스트레스, 몸매가 날씬해도 스트레스, 다 돈이 많아도 스트레스, 돈이 없어도 스트레스. 스트레스는 다 각자.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? 노래 교실에 와서 제가 함성 질러라는 거는 소리를 크게 여기서 크게 질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야, 너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? 이럴 사람 없다고. 다 같이 하니까 내 소리가 큰지 적은지를 몰라. 같이 울리니까. 그러다 보면은 이 답답했던 속이 노래 교실을 끝나고 갈 때는 노래 교실 올 때는 무거웠어. 아이고 오늘 재밌을랑가 모르겠네. 혜은이를 닮았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온다고 헌디 비도 오고 갈까 말까 에이, 그래도 가봐야지.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은 게 선생님. 그러고 왔어요.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. 여기서 한 시간 노래 탁 하고 고함 소리치고 그러고 가잖아요. 갈 때는 이랬던 몸이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가신다고. 그래야 돼요. 노래 교실 왜 왔어요? 노래도 배우지만 스트레스 날리려고 왔어. 예. 네. 근데 어떤 분, 한 분은 어저께 싸웠는가 언니하고 싸웠는가 오빠하고 싸웠는가 힘이 없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. 노래할 때는 노래만. 알겠죠? 네. 하, 대답은 잘하십니다. 그러죠. 대답이라도 신나게 하고.
이거는 한 글자만 틀려도 안 나와.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? 좋아요. 좋으시죠? 네. 얼마나 좋아요? 많아요. 많이요. 그래서 주현미 가수의 정말 좋아하는 데를 가겠습니다. 갑니다. 부르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. 에?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대. 나 내일 가는데 싸우겠어? 남편하고 싸우겠어? 뭐 형제간에 싸우겠어? 친구하고 싸우겠어? 아 오빠는 싸워요? 누구하고 싸워요?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? 그러면은 반대로 되면 오빠는 다른 여자 그냥 빨리 만나는 거잖아. 웃으신 거 봐. 네.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서운한 것도 없고 늘 웃으면서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행복해지더라. 그러죠? 막 웃어야 돼. 자 오늘 배울 노래 못난 놈. 참 우리 진성 씨는 노래도 잘하지만 세상에 우리 진성 가수님 내가 뜨기 전에도 많이 봤지만 뜨고 나니까 참 멋져졌대. 저번 주에 김제 거기 통일음악회에서 봤거든요. 와
진짜 멋지네, 멋져. 예. 그래서 악보 없는 분들 손 들어서 말씀하세요. 여기 나오는데 이제 나를 따라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게 멈춰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한 거지. 자, 내가 먼저 못난 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웬만한 분들 다 벌써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됐어요. 2절까지는 딱 배우고 나서 해야지. 그러죠? 네. 네. 못난 놈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. 노래교실에서 배울 수도 있지. 다 배웠어요? 그래도 안 배우신 분이 더 많네. 자, 자식을 따면 어때요? 다 미역국을 먹잖아. 그 상고의 고통을 이기고 오메 이쁜 놈,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하고 오냐 잘 키워놨는데 자식이 다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. 그러죠? 다른 거는 내 맘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대. 그래서 자식이 있기는 부모 없단 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진성 씨가 작사를 했어요. 진성 씨도 이제 살아온 세월도 생각하면서 이걸 작사를 한 것 같아. 기가 막히게 했죠? 그래요 안 그래요? 내가 볼 때는 진성 씨 천재 같아요. 예, 이 작사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. 천재 같아. 자, 남자 우에 보면은 요렇게 S자에다가 촥 해서 점이 뚝뚝뚝 네 개 찍혔네. 그게 뭐냐면 세뇨예요. 세뇨. 자, 딱 몇 가지만 알고 그다음 제일 밑에 줄 가면은 D점 찍고 C가 이게 디카포. 이거는 처음으로 돌아가라. 그리고 그 옆에 DS 있죠. 이거는 달세뇨. 달세뇨는 어디? 세뇨로 돌아가라. 그리고 FINE 이건 피네는 여기서 끝내라. 이거예요. 다른 거 알 필요 없어. 그것만 알면 돼. 선생님 일절 끝나면 어디로 가요? 이런 거 안 물어도 돼. 이것만 알면. 알겠죠? 자, 남 속이고 사는 게 시작. 남속이고 사는 게. 자, 두 박자 쉬고 그리 좋더냐. 그리 좋더냐. 두 달인 뻗고 잘 자니. 두 달인 뻗고 잘 자니. 자신 낳았다고. 미역국 드신, 미역국 드신,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,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. 자, 고음으로 올라가다가 애미 할 때는 쭉 내려가네. 그럴 때는 애미, 고개 들고 애미 부르면 안 돼. 고개를 같이 숙면서 음이 뚝 떨어져야 돼. 그럴 때는 힘을 좀 약간 빼세요. 애미 이렇게 힘 주고 하지 말고 애미 폭포고잖아. 지금 애미 폭포고다 이거요. 네가 말 안 들어서. 그래서 애미 해보세요. 시작. 애미 애미 생각
애미 생각 한 박자씩 애미 생각 나지도 않더냐 시작 무엇을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보냐 그 몹쓸 심보냐 자 그리고 한 박자 발 쉬고 숫덩이 숫덩이 숫덩이가 어때요 하얘요 까매요 숫덩이 이렇게 시커멓게 내 속이 문드러졌다 이 말이야.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숫덩이 숫자에다 힘주고 숫덩이 같은 인생아 시작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그나저나 어디서 바람펴갖고 배워갖고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오신디야 여기 배우신 분도 몇 분 안 된디 엄청 잘하시네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에서 참 이 듣는 기가 청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노래를 빨리 배워요. 다른 사람보다 들을 청이잖아. 듣는 귀가 발달했다는 거야. 네. 그런데 내가 보면은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다 청음이 뛰어났더라고. 몇 번 딱 들으면 어 이런 곡이구나 혹은 두세 번 하면 벌써 해. 차. 음악 관계 해볼까요? 음악 관계 갑니다. 좌측 우측 통곡 들리지 않더냐
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박자를 탁 내가 빨리 가버리네. 소귀에 소귀에 아까 2절을 안 했더니 내가 까먹었어요. 벌써. 어때요? 노래 좋지요? 이 노래 하면서 아마 아들 생각날 것이요.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아들은 잘나왔어. 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.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를 가야 하는데 마흔이 넘어도 장가도 못 가고 환장 먹었네. 옛날에는 30이면 많았는데 지금은 마흔이에도 너무 많아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조물주께서 짝은 다 해놨어. 그게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할 뿐이지. 그리고 안 간다고 아들들 팍 옆에서 스트레스 주면은 더 안 가. 아이고 내 셋이 데리고 와봐야 우리 엄마한테 그냥 스트레스 받겠네. 나 차라리 안 가야겠네 이래.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. 알았죠? 네, 믿고 기다리면 돼요. 우리도 누가 막 쩌쩌쩌쩌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. 믿고 기다려야 돼. 믿고. 자, 이 노래를 노래교실에서 배웠다는 우리 이쁘장한 언니 뭐라고 써줬어? 신나게 흔들흔들 언니 빨리 나와보세요. 내가 도와줄게. 네, 빨리 박수! 마이크 있죠? 마이크가 저쪽에 있나요? 자, 나왔은 게 인사는 오고 차려 경례. 안녕하세요. 우화동에서 온 김옥진이에요. 봐, 노래교실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냐고 안 물어봐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리잖아. 참 멋진 언니죠? 자, 우리 언니 오빠들은 앉아서 허밍으로 하세요. 그래야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. 자, 갑니다. 박수 힘차게 박수. 두 다리 뻗고 잘 다니.
내가 오늘 줄 거는 없고 안아줄게요. 너무 잘하시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는 저쪽에다 주시고 어때요? 잘하시죠? 자, 이제 언니가 불렀으니까 오빠도 한번 불러야지. 자, 어떤 오빠? 내 눈에 딱 저 오빠가 띄네. 뭐 도리도리는 났을 때 한 몇 개월 돼서 배우는 거고 도리도리. 자, 오빠들 중에 다 하고 싶다. 내가 여기서 못난 놈을 안 하고 가면은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다. 빨리 나오세요. 제가 도와줄게. 옆에서 도와줄게. 여기서 못 오면 어디 가서 걷어. 오빠 한번 해보실래요? 어디? 오, 멋쟁이 오빠 나오시네. 박수! 마이크 주시고, 마이크. 이 불렀던 키가 어때요? 너무 높아요? 괜찮아요? 네. 그럼 남자 키로 해주려고 그랬지. 네. 75? 뭐 나나 뭐 거기서 뭐 거기네.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디서 오셨는가? 아, 예, 저 익산 동산동에서 온 이희유리라고 합니다. 멀리서 오셨네. 전주니까 익산이면 멀지. 나는 철원에서 왔는디. 자, 가겠습니다. 박수! 박수 차례!
선물이야. 아, 고맙습니다. 아우 잘하십니다. 자 이거 가지고 가세요. 어때요? 여기서 배워갖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. 그리고 1절에서 실수한 거 2절 가면 다 완벽하게 해버려.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야.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네? 그러면서 2절에서는 잘해야지 하면서 2절에서는 또 완벽하게 또 가잖아요. 어때요? 잘하죠? 못난 놈 어때요? 잘난 놈이요. 네. 우리는 못난 놈 노래를 배웠어도 내 자식들은 다 잘난 놈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자, 이 노래를 여기서 배우고 나가면은 뭔 노래 배웠더라? 잘난 놈이여, 못난 놈이여 이렇게 돼. 자, 한번 같이 합창 더 한번 한 다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. 시간이 잘 가네. 자, 이번 주 인기곡을 제가 세 곡을 선정해 와봤어요. 이제 이건 노래로 안 하고 이제 가사로 조금씩 조금씩. 첫 번째 곡, 남진 가수님의 영원한 내 사랑. 들어보셨죠? 나 이 노래 들으면서 울었잖아. 가사말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. 자, 날 알아보지 못하고 날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
난 행복해요. 좋아요.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. 여보 미안해요. 여보 고마워요. 이 세상 저 세상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. 걱정하지 말아요. 영원한 내 사랑. 어때요? 자, 제가 이렇게 해준 거는 일요일날 내 수업 한 게 일요일날 편집해서 나가잖아요. 거기에 남진 가수님의 노래로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노래로 안 합니다. 자, 두 번째 곡. 안 올 거면서. 안 올 거면서 뭐들 온다고요. 속상하게. 그러죠? 이 노래는 진시몬 가수 노래입니다.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.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. 이별당한 내 마음에 눈물비 흘러내리고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. 가슴이 찢어집니다.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. 네, 진시몬 노래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고맙소. 고맙소 누구 노래예요? 네. 이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? 말로만 안 좋죠? 옆 사람 탁 소리. 이 나이 먹도록. 이 노래가 조항조 씨도 잘하지만 우리 누구 때문에 더 알려졌어요? 네, 호중이. 호중이 팬 손 들어봐요. 김호중. 어메 맞네. 금복일 팬 손 들어봐요. 내 팬이 더 많네. 네. 자, 고맙소는 안 읊어도 되죠. 이 나이 먹도록 항상 내 옆에서 있어줘서 고맙다고. 이거는 남편이 되고 아내도 되고 내 자식도 되고 친구도 되고 또 연인도 되고 다 두루두루 되는 그런 가사말입니다. 첫째 수업 때 뭔 노래 불렀어요? 뭔 노래 배웠어요? 제 수업 때 모르죠? 그때 왔어야 알지. 오래돼서 잊어버렸어? 큰 게 매주 와야 되는데. 금보결 제 노래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14년부터 찾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? 참말로 이제 KBS 왔으니까 나타날 것 같아요.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?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봅니다. 하나 둘 셋 넷 나
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방송도 하고 행사도 하고 크루즈 여행 가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남자가 어디에 있는가 눈 크게 뜨고 보는데, 아니 방금 언니 이야기 안 했어? 저기 앉아가지고 언니 맞죠? 왜 지금 버리려고? 확실히요? 아니요. 아유, 보결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저렇게 눈독을 들였어. 맞아. 나는 싸우고 헤어진 사람 말고 전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. 제가 솔직히 오늘 수업 보면서 걱정했어요. 어제 그제는 기침 때문에 한 소금도 못, 잠들만 하면 기침이 간질간질해서 기침 나고, 그러더니 에? 코로나 아니야. 나 다 검사하고 왔어. 백두산 갔다 와가지고도 검사 다 했어요. 예, 그랬더니 코로나 아니래. 그리고 코로나 옛날에 초창기 때 한번 걸렸더니 안 오더라고. 옆에서 걸린 사람 있어도 안 올마. 내가 그 정도로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. 주사들 다 맞으셨잖아요. 와, 이제 백두산 너무 끝내줬어요. 이틀을. 그래서 내 여기 보면은 핸드폰 프로필에 보면은 복이 많아서 북파 서파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잘 보고 왔다고 딱 올려놨거든. 우리 딱 내려왔는데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으로 왔어요. 그 사람들 본 게 울상이더라고. 봤더니 비 와서 못 봤디야. 우리는 보고 내려왔는데 백두산이 그래요. 우리 볼 때도 막 쨍쨍하잖아. 근데 저기서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야. 큰일 났네. 지금 이쁜 이 컷을 찍어야 되는데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사진 찍고 왔어요. 3천 원 주고. 참, 이제 두 번 다시 안 갈 거잖아. 내 생에. 그래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.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시는데 날짜는 나한테 물어보고 가세요. 내가 날짜를 또 착하를 해. 왜 웃으세요? 네, 맞아요. 자, 이제는 세 곡을 연달아서 부르고 끝날 거예요. 네? 지금 2시 1분이네. 네? 2시 1분인데 세 곡을 연달아서 부르고 끝날 건데요. 좀 신나게 할 거거든요. 자,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. 우와, 우측 좌측. 자,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다리가, 나 백두산은 1440계단 거뜬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분만 일어나세요. 자, 나이아가라, 소양강 처녀, 부초 같은 인생 세 곡이 연달아서 갈 겁니다. 알겠죠? 자, 갑니다. 호! 보면
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건 세월도 비껴가진 건 잊지는 말아요. 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. 자, 하늘 찔릅니다. 허, 허. 나는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손이지만 언니 오빠들 그렇게 흘려보내요.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. 인생이란 아 그런지 좋다.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건 지금도 한창 저는 이제 9월의 마지막 화요일 날 또 찾아올 겁니다. 더 이쁜 모습으로 더 좋은 노래 선곡해서 오겠습니다.